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김영일 인사드립니다. 안녕하십니까?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네. 이렇게 경자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하고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저에게도 아주 굉장히 소중한 시간입니다. 아,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의 전통 소리를 들으시면서 2020년도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마음도 굉장히 남다르고 기쁠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까? 더 크게 좋으시죠? 네, 감사합니다. 정말 19년에 어려웠던 모든 일들을 다 보내버리고요. 2020년도에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각 가정에 큰 축복이 있고 건강이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 드립니다. 그리고 오늘은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음악회를 만들었기 때문에요. 여러분들 아주 즐기셔야 됩니다. 신나시면 어깨춤도 추시고 손뼉도 치시고 또 잘하면은 좋다 앵콜도 하시고 아셨죠? 근데 요 정도의 박수를 가지고 두 번째 곡이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떠세요? 네, 감사합니다. 우리는 여러분들이 박수를 치는 거에 따라서 노래가 잘 되고 박수 소리가 작으면 노래가 안 되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? 네, 감사합니다. 제가 첫 곡은요 여러분들이 생소한 우리 국악 쪽에 새로 만든 그런 곡을 사실은 첫 곡을 들려드렸고요. 이번 곡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앉으셔서 어깨춤 같이 출 수 있는 우리의 민요를 몇 곡 메들리로 보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모세도 어서 이들어 잠을
아니라 근데 오늘 이렇게 만나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정말 저도 모처럼 아직 굉장히 흥겹습니다. 여러분들 지금 들려드린 노래는요 정말 우리 경기 소리 중에서도 아주 흥겨운 국거리 장단으로 이 가사 자체가 얼씨구 좋다 지하자 좋다 아니무지는 못합니다. 이 가사 알고 계시죠? 근데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흥이 좀 들라신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얼씨구 좋다 지휘하자 좋다 시작. 네, 우리가 10년에 이 말이 씨가 된다고 좋은 말을 많이 하시면은요 여러분들 이 가정에도 정말 좋은 일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.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노래를 또 잘 부르려면은 뒤에 계신 우리 악단 여러분들께 우리 강상구 지휘자 선생님을 비롯해서 박수! 큰 박수 한번 주세요!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